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 부르겠습니다. 큰 권능 받아서 주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드리기로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죄로 알게 하옵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진명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닮아 거룩한 삶,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 부끄럽게 생각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따르는 제자된 삶은 사랑과 용서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너희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교만한 마음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침묵 속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자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롭게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광주 안지옥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장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주님 손 안에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하나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사건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 힘을 얻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발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들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기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한 여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같이 임신이 되어서 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 이 여자도 사흘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서로 자기 아들을 품고 자는데 저 여자가 밤에 잠자다가 잘못해서 자기 아들을 눌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내가 곤히 잠자고 있을 때 내 품에 있는 아들을 빼앗아가고 죽은 자기의 아들을 내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의 젖을 먹이려고 봤더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가 품고 있는 아이가 바로 제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달라고 했더니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주지를 않습니다. 살아있는 저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왕이여 내 아들을 찾아 주옵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여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두 여자가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왕이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해서 그 칼로 아이를 두 쪽으로 나눠서 서로 반반씩 나누어져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한 여자가 기겁을 하면서 왕이여 저 아이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그냥 주십시오. 절대 저 아이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왕의 말씀대로, 왕이 판결을 났으니 왕의 말씀대로 두 쪽을 나눠서 서로 나눠 갖게 합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이 다시 신하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를 칼로 죽이지 말고 저 아이 죽이지 말라고 한 저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어라.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저 여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의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혜로운 왕의 판결에 왕을 존경하게 되었고 왕을 잘 따르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서 갑자기 왕이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범했던 우리의 아내 바세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범해서 낳았던 바세바의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를 정식 부인으로 삼고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늦둥이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함께 모압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서둘러서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지만 서둘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되었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하면 솔로몬은 15살 때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20세 전후로 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여기서 두려운 것은 존경함입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을 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지혜를 얻도록 힘써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지혜 얻기를 힘써라. 그 지혜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자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냐면 14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고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15절 읽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지혜는 은을 얻고 금을 얻고 진주를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지혜는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은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오른손은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은 부귀 있다. 그 말은 지혜 안에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다. 또 17절 읽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한마디로 지혜 안에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지혜가 참으로 중요한데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생명나무고 복이고 그 안에는 부귀도 있고 장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서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는데 솔로몬처럼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고 참으로 세상에서 생명나무의 삶, 생명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그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이 죽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이 안 잊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다가 다윗이 아 내가 이제 죽음이 왔구나 그러면서 다윗에게 유언을 해줍니다. 어떤 유언을 해주냐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잘 들어라 하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상부가 되라고 그래요. 너 나이가 어리지만은 너 왕이야. 세상 속에서 너 약하면 안 돼.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요.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유언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초창기 때
나중에 솔로몬이 좀 변질되게 하지만은 초창기 때는 아버지 다윗의 그 유언대로 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은혜 주셔서 나라가 점점 강성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언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냐면은 이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슨 일이라든지 평강, 무슨 일이라든지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번제는 바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것인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역대하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나라가 안정되었어요. 심히 창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혼자 가서 일천번제 드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바로 나라가 점점 안정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부장, 백부장, 방백, 족장 다 불렀어요.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다 믿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참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더니 어디로 가든지 무언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점점 창대해지니까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냐 하면은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모세 때 부살렐이 놋제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 놋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의 시작은 솔로몬이 이제 뭘 구하기 위해서 일천번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번제 드립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큽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것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자, 그리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3절부터 4절 한번 다시 쭉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는데 그곳이 그 산당이 크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번제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유월한 대로 하나님 말씀만 지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찼어요. 그냥 그게 바로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다면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결단하고 계속 내가 하나님 그 은혜를 여기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잤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내가 네게 뭘 줄거나 너 나에게 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아버지 다윗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시더니 또 큰 은혜 주셔서 나를 낳게 하셔가지고 그것은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것은 내가 왕이 돼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왕으로 깜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아버지 또 다윗 아버지에게 큰 은혜 주셔서 나를 왕을 삼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덕분으로 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 솔로몬 얘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구나. 감사할 줄 아는 자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7절에서 고백하기를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종이라고 하잖아요. 자, 주의 종.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월등도 적은 아이냐면 출입을 할 수 없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참으로 어린아이입니다. 나 혼자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처첩을 많이 얻어가면서 좀 변질되었지만은 초창기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유언을 듣고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감사함으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1000번제 드리고 잤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가 기도하게 드린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해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뭘 줄거나 너 나한테 한번 구해볼래?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시작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샷을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솔로몬의 이 마음, 은혜를 은혜로 하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야, 내가 너에게 뭘 줬거나 너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뭘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 때에, 그랬을 때에 내가 너에게 뭘 줬거나 라고 말씀하는데, 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솔로몬의 이 말씀에 가면 솔로몬처럼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아이입니다. 나 혼자 출입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일천번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든지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하는데 뭘 구하냐면은, 자,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면서 처음부터 기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에 반응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뭘 구해라, 뭐든지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참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백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재판했는데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하며 그 솔로몬이 구하는 그 기도 내용을 보시고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성품도 마음에 드는데 아, 구하는 것도 마음에 드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나중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요. 그렇게 바로 뭐냐면 아, 네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구나. 너 내가 뭘 줬거나 너 구해라 했더니 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부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원수 멸한 것은 바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이 많습니다. 백성을 내가 재판해야 되겠사오니 듣는 마음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자기 왕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는 바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사명을 완수하려니 내 사명은 왕이니까 내가 사명은 재판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는 은혜, 그 듣는 마음을 나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 네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네가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지혜를 구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할 것도 있겠지만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든 기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으려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듣고 싶은 것, 우리가 이제 듣는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 양심의 소리 듣는 것이고 다른 사람 소리 듣는 것인데,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듣는 마음이지 않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양심의 소리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연금술사의 저자인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어차피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래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바로 이 솔로몬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게 하시고 내 양심에서도 내가 듣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말도 내가 기구려서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잘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로 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바로 아 듣는 마음이구나. 듣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구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양심의 소리를 내가 잘 듣고 또 사람들의 소리를 잘 기구려 들어서 이 내 주관적으로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왕에는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진멸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는 이 진멸하고 싶은 것만 하고 좋은 것들은 또 좋은 가축은 진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해라 그것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전쟁한 다음에 진멸해라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무슨 말해도 안 듣습니다. 다윗이 무슨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양심의 소리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다윗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비극은 바로 솔로몬처럼 이제 듣는 마음, 이 마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자기 정욕에 붙잡아서 가다가 결국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내 마음 듣는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또한 이제 다른 사람의 소리도 내가 기울여 들여서 나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이 기도가 듣는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듣는 마음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네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네가 백성을 판단, 네 사명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백성을 잘 판결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라 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지위와 명철을 줄게. 그뿐 아니라 네가 구하자는 부귀와 영광도 줄게. 그리고 네가 끝까지 네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가면은 내가 네 날을 길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나머지 것도 더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네 아버지 다윗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나를 길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도 더 해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렵고 내가 구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 성품,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늘 나는 아이입니다, 종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바로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을 위해서 구하고 못 받아도 듣는 마음,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듣는 이 마음 주십시오. 이런 기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참으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내 안에 양심의 소리 듣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참된 생명과 복을 얻기로 계시만 주의 백성들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에 산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